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 2월 17일 경인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조금 쌓였는데 또 예년만큼 막 많이 오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날씨가 춥고 또 드시는 음식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외출이 또 줄어들었으니까 다들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극장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 좀 한산하다고 들었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어 있고, 또 경자년 앞에 너도나도 다 예상을 했지만,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보시면 종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종교라든가,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운이잖아요. 이제 예전 60년 전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체제를 뒤집는 듯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참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경자년 이후로 다음 경자년에 오기까지의 60년 동안의 상황이 엄청 많은 변화의 속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또 경인일이기 때문에 경자년의 이야기를 잠깐 곁들여 봤는데요. 자, 보시면 호랑이가 지금 오늘 두 마리예요. 무인월에 또 경인일이죠. 이렇게 호랑이가 두 마리 오게 되면은 호랑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 생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모여서 사는 거 보셨어요? 물론 사파리에 가신 거 빼고요. 네, 사파리에 있는 아이들은 야생성이 없죠.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붙여놓은 아이들이고, 원래는 자기 영역이 다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붙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가 두 마리가 왔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 살수 없는 글자가 두 개가 모였을 경우에는 많은 활발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움직여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경인일이기 때문에 이제 육친을 먼저 한번 붙여볼 텐데, 경금이죠. 오른쪽에 있는 상생표를 보시면 일단 무토가 있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자년의 경금은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자일은 자수기 때문에 예, 식상의 자리에 지금 있죠.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임목은 재성입니다. 둘다 편재가 되겠습니다. 자, 육친을 뽑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탭에 보시면 재생 목록에 사주 강의가 있습니다. 그 사주 강의 들어가시면 육친 보는 방법 나와 있고요. 기본 안내에도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화살표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또 환경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금은 가을의 글자입니다. 신유술 때 왕성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글자가 되겠죠. 해자축에 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사묘에 사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묘진의 인, 그 다음 봄. 그것도 봄의 첫 글자죠. 이 임목의 환경, 바로 절지가 되는 거죠. 절태양의 절입니다. 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경자년 초반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무인월입니다. 무인월의 인은 무토가 7일 앞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병화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끝나면 갑목 16일이 관장을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가을의 글자는 반대편 계절인 봄의 글자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잠을 자야 하고요. 그래서 절지절지 사지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고, 사주가 여러분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주가 완벽한데 공부하는 사람이 못 맞춰서 그렇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사주가 어려운 학문이고요. 사주를 100% 맞추기 어렵냐면 사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 지금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주가 있고, 그 학문의 영역에 위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태어날 때 기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주라는 것은 학문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 그 위에 무언가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주로 저희가 그냥 이게 브랜드가 박히듯이 바코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0%. 많이 맞아봤자 30%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주라는 감옥 속에 갇히는 겁니다. 운명은 자기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고요. 신은 언제나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저희가 그냥 학문으로 정리한 사주 안에서 틀을 보자면, 오늘 경금이 보시면 에너지가 편안한 자리는 못 되죠. 자년에 임목에 임목이 들어온 날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계획을 바꿔야만 하고, 계획 변경, 또 이동을 해야만 하고,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이 인이라는 것은 봄을 뚫고 오는 큰 힘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폭발성. 그리고 인은 반대편에 있는 신을 끌고 옵니다. 인신충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구 지축을 그려놨을 때 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가 12가지 글자들을 다 이렇게 위치를 둘 수가 있는데 별자리처럼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렇게 뒀을 때 호랑이 인의 글자의 반대편에서 끌고 오는 글자가 뭐냐면 원숭이 신입니다. 180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려놨고요. 180도 오포지션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숭이 신을 끌고 오는데 이 원숭이 신은 바로 천간에 있는 경금입니다. 경금은 내리꽂는 역할이 될수 있고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저항하는 이 기운을 요일하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큰 세력 두 가지가 오늘 부딪힐 수가 있고요. 경인일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뭐 기차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어떤 운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글자가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비껴가면 정말 다행이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폭발성 글자도 되겠지만은 이 칼 같은 글자가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특히나 호랑이 두 마리가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두 가지를 끌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갑이 아니에요. 지금 원숭이 신을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거는 금이거든요. 근데 큰 금입니다. 그나마 무른 금이기 때문에 큰 철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게 전기라던가 어떤 통신 또는 이제 우주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태양 폭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비껴가면 다행입니다.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를 보고 읽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또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갑목일간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럼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갑목일간 분들은 이 경인일을 어떤 입장이 될까요?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럭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오늘 하루는 갑목일간 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특히 이제 다른 곳에서 처리가 안 되고 또
심각하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심각한 안건 또는 골치 아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간목일관분들이 맡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간목일관분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남들이 싸놓은 뭔가를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실 텐데, 근데 본인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것도 큰 기회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의 일이 오늘 지나치게 좀 잘해보려고 욕심을 조금 부리시게 됐는데, 또 속상한 상황으로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거나, 또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보다 감봉에 비슷한 상황으로 포지션이 아주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분께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편 없이 본인이 을목일관분들이 가장인데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본인과 가족인 분들과 머리를 맞대시고 함께 고민을 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어떤 좀 골치 아픈 사안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이가 어리건 적건 상관없어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족회의 하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이 고민 나눠보시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혼자 끙끙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게 임목이 장생지 환경이 돼요. 장생지는 바빠지고 좋은 흐름이거든요. 병화분들께. 금전운도 좋습니다. 오늘. 돈을 잃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남자분들은 특히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드디어 들어오는 여자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그것과 관계없이 결혼하신 분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출장이라던가, 출장과 상관없이 잠깐 갔다 와야 하는 장거리 이동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와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 수입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금전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현금이 바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고요.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 오늘 슬프다고 술자리 약속을 잡으시거나,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어떤 데이트 상황,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사람을 끌어들일 경우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역시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는 병화일간, 즉 화해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사는 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토도 역시 식신이 들어왔지만 환경으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일을 내가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쉬고 계신 분들,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장이 들어올 운이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기존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물론 평상시에 이미 많았어요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정화와 마찬가지로 환경 자체가 사지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생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손님 발길이 거의 뚝 끊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를 하신다거나, 좀 명상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등산을 가신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막 힘들다고 바깥에 그걸 노출하시잖아요.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돼서 들어옵니다. 네, 생색 내지 마시고, 다 힘들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시기이고, 2월달, 3월달 잘 슬기롭게 넘기셔야 합니다. 경자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 인맥들과 내가 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락이 뜸해졌던
어떤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경금일간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기존 한쪽에 연락이 끊어진다는 경우는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내 친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맥들이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아, 운이 그렇구나. 내 주변에 지금 사람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네, 신금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나를 찾게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들어옵니다. 또 정작, 이 연락만 많다 뿐이지, 진짜 실속 있는 연락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좀 현실주의자로서 그 연락들을 뜯어보셨으면 좋겠고, 괜히 왜 낚시질을 하거나 본인 간을 보는 연락들, 떠보는 연락들, 또 현실과 좀먼 이야기를 가지고 두리뭉실한 비전만 제시하는 연락들, 스카우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금분들의 마음이 붕뜰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잘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뉴스만 걸러낸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들어오는 제안 자체가 내 눈을 흐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실 수 있는 하루인데요. 이게 꼭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방문하시기 본다는 어떤 진단서라던가 간단한 증빙 서류 같은 것을 떼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본인이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쩌다가 아는 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 부모님께서. 예, 편인을 저는 부모님으로 일단 바꿔요. 나한테 조상님이니까. 근데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조상으로 저는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분들은 또두 번째로, 오늘 물건 구매를 하시는 것은 뭐 택배 요청이라던가 마트를 가신다거나 어떤 가전제품을 주문하신다거나 핸드폰 주문을 선 예약을 넣으신다거나 이거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청을 해야 되거나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내가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택배가 꼬인다거나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래건들은. 그리고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계약을 하신다거나 거래를 하게 되는 안건 자체는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내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못해서 뭔가 하나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계약건 때문에. 그리고 또두 번째 일은 시시각각 내가 하는 상황 직장 일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내가 지금 손대고 있는 이 생계 관련한 일들이 상황 변화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시시각각 변동이 잦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동이 매우 잦은 날이니까 뭐 전산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래처에서 진짜 뭐 무슨 뭘 잘못 드셨는지 계속 수시로 뭔가 오더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갑과 을에서 본인은 갑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처의 상황에 안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개수분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수분들은 오늘 내가 갑이 아니다. 나는 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한 템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월요일 힘드시겠지만 또큰 건이 끝나신 분들은 한숨 돌리실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분들은 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사람이 경자년 잘 버틸 거예요. 잘 버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